대선이 끝나고 그쵸? 이제 바뀌는 시점이잖아요. 대통령이 바뀐 시점인데 나라가 엄청 시끄러워요 지금.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. 대통령이라고 지금 우리가 뽑아놨는데 어쨌든 나라에서도 뽑아놓고 하늘에서 점지를 해줬는데 지금 지지하는 인원보다 반대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어찌둘러본 지금 한 6개월 향후 6개월 안에 자꾸 반대 지지해서 자꾸 쳐낼 거란 말이야. 대통령을 갖고 네. 움직일 거고 분명히 좋게는 안 보여. 솔직한 얘기로 좋게는 안 보이고 양어깨가 지금 보면 다 날개가 없는 느낌. 누가 하나가 옆에서 도와주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기 편이 없어. 그러니까 혼자 된 느낌, 낙동강 오리알 된 느낌으로다가 지금 버텨야 되는데 저분이 잘 버틸 수 있는지. 신해선 자꾸 탄핵 자꾸 나와. 탄핵 당한다고?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. 지금 반대 지지해서 만들려고 어떻게 해보려고. 그렇지만 자기 편을 만들지 6개월 안에 만들지 못하면 또 한 번에 뒤집힐 이슈가 또 생긴다. 그래서 이게 걱정이야.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리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어쨌든 하늘에서 점지를 해서 내려줬는데 요즘은 하늘보다 인간이 더 무서운 것 같아. 진짜 올해 내년 초까지는 경제도 어렵고 경영권도 누가 지고 가냐,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이란 말이야.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걸 잘 버텨서 움직여야지 그 소리가 들어가지. 안 그러면 잘못하면 탄핵될 수도 있다? 그럴 수 있지. 좋은 쪽이 아니야. 자꾸 빌어보면, 나라를 빌어보면, 경제를 빌어보면 좋은 게 안 나와 솔직히 올해는. 그럼 다 이게 다 누가, 국민이 다 떠앉아야 될 거란 말이야. 내년까지는 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내년 4월 한 1년이지 어쨌든 딱 1년만 우리나라가 좀 정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금 쓴다는 소리가 있는데 몰라. 나라가 두 번은 시끄러워진대. 자꾸 그게 지나가야지 다시 안정된다 소리가 자꾸 들리지.